네,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외조의 여왕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외조의 컨셉이 여왕. 이렇습니다. 예, 예. 외조의 여왕. 오늘 그 나오실 분과 또 복선을 좀 까시는 연기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어쩐지 너무 한껏 꾸미고 오셔가지고 예. 네, 뭐 좋은 일 있나 했죠. 근데 요즘 제가 느낀 게, 야, 거북목이 뭔가. 거북목이요? 예, 딱 붙어 있는 거북목. 네. 내가 거북목이었구나라는 거를. 드디어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돼지목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습니까?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시작을 해야죠. 오늘 모실 분은 우리 최욱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운 분.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귀한 분. 맞습니다. 아, 네. 존귀한 분. 네. 네. 이거 뭐 종교적 용어, 종교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만. 글쎄 말입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 대부분이었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분 또 드라마도 굉장히 잘 만드신다면서요. 네, 드라마뿐만 아니라 시트콤, 예능 PD였어요. 네. 굉장히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네. 지금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러고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환경입니다. 굉장히 네. 그 재밌는 캐릭터인데 네.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게 좀 가슴 한켠으로 짠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 맘마이스에 모셨으니까 또 한번 웃는 시간 웃음 빼먹어야지요. 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MBC 김민식 PD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김민식 PD 하면 딱 누군지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뭐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지만 대부분이 아마 모르실 거야. 아마. 네. 이분이 만드신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모르실 분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본인 입으로 직접 하실래요? 아니 뭐 예. 우리가 해드릴까요? 제가 그냥 할게요. 예. 예.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으로. 뉴논스톱. 아, 네. 누가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조인성, 박경림, 예. 한예슬, 한예슬. 장나라. 그렇죠. 예슬이 논스톱 4. 예. 예. 와, 마치 예슬이. 예슬이.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 옮겨서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네.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살짝 뭐 좀 깊이 자랑을 들어가 보자면 네네네 해야 돼요. 제 예능 PD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 출상 논스톱을 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드라마로 옮겨서 그 내조의 여왕으로 이제 연출상 공동 수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예능으로 한 번, 드라마로 한번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계정 휴업 상태, MBC에서 근무는 하는데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드라마를 연출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최근 작품이 화면 조종 시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가장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새벽 4시 45분이 되면 그 방송 이 화면 조정 끝나고 정파가 끝나고 오늘의 MBC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게 MBC. 뭐냐면 오늘 MBC 방송 안내인데요. 예. 그 순서를 제가 넘깁니다. 예. 5시는 뭐가 방송? 그렇죠. 예. 6시 뭐가? 근데 이걸 아주 정교한 때로는 자막 하나당 7초, 때로는 예. 자막 하나당 12초. 예.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 수가 많은 날은 빨리 넘겨야 되고요. 예. 지난 1년 반 동안 그런 작업을 주로. 아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MBC의 모든 프로그램. 예. 그걸 다 시청해야 하고요. 그렇죠. 예.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예. 특히 뉴스를 본다는 건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한데 저 한예슬 씨 예쁩니까? 한예슬 씨 너무 제가 팬이에요. 그 보신 배우 중에 제일 예쁜 분 누굴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로 네. 고등학교 진로특강 가면 진짜 학생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유. 이제까지 같이 일한 여배우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아유, 그럼 진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네네. 제가 이제까지 같이 일한 여배우가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우와.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본인을 가장 예뻐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자신이라고 그 100명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믿게끔 하는 것이 아하. 제가 밥을 먹고 사는 비법입니다. 아, 근데 제가 감히 이거 최영님 앞에서 이 연애 약간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만은 뭐. 네.
각자의 장점들을 잘 뽑아내시고 뭐 최선을 그러니까 한예슬 씨는 어떠냐고요? 한예슬 씨. 다른 사람은 궁금하지 않아요. 예. 한예슬. 아름다우시죠. 한예슬의 예. 매력. 예. 세 가지만 찝어 보실까요? 아니 왜냐면 제 되게 부끄러운 게 한예슬은 논스톱 4고 예. 제가 뉴논스톱이랑 논스톱 3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예슬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번 개인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예. 같이 막 이렇게 그 한 사이는 아니기 에이. 때문에 뭐라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민식 선배님은 그 저기 일반 드라마 PD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갑의 위치에 있고 연기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고 통상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연출들이 만약 그 길로 간다면 예. 저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게 아. 제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죠. 아, 예. 네. 본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들은 내가 누가 갑이라고 그래. 아, 그렇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갑을 또 이렇게 행사하시기에는 너무 가벼워. 특히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요. 네. 이 한국에서 을의 위치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아.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서 좀 그렇게 더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정말 유능하고 인정받는 PD이셨는데 물론 이제 MBC가 그 사이에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드라마를 만드는 PD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변화라고 그렇죠. 하지 마. 변질. 예. 네. 아. 변질. 변질.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PD님은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으로 옮겨 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네. 그러니까 네가 드라마를 연출할 때는 너의 연출력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는데 그 MBC 프리덤이라든지 이런 그 파업 영상을 연출할 때 너의 연출력은 정말 돋보였다. 자, MBC 프리덤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 프리덤이 말이죠. 예. 이 롱 테이크라고 하죠. 예, 예, 롱 테이크. 예, 예. 원신 원 컷. 예. 예. 그냥 한 컷으로 그냥 쭉 가는. 네. 아,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아, 이거 사실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한 테이크로 아, 원신 원 컷. 그 NG 없이 간 거예요, 그게? 아, 요게 세 번째 그러니까 딱 세 번 찍었습니다. 예, 첫 번째 리허설 한 번, 두 번째는 제가 엔진했고요. 예. 제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제가 두 번째 엔진했고 예. 세 번째 그냥 한 번에 오케이를 했었죠. 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당시에 이걸 찍으면 무조건 나는 공경에 처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회사에서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좋아한다고요? 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MBC 프리덤이라는 걸 찍었었냐면 네. 그때 조합원들의 이 파업을 하면은 왜 그때 당시엔 특히나 해고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많고 그래서 다들 막 그 사장실에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출근 저지하고 막 몸싸움하고 막 다들 이러는 그게인데 당시 이제 김재철 사장 때였죠. 그렇죠. 네. 특히나 김재철 사장님은 이렇게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강해서 네. 조합원들의 그 이 물리적 어떤 그 투지를 많이 끌어내게 하는 그렇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분노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한번 승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분노를 즐거움으로 바꾸면 그래도 회사에서 좀 그런 어떤 이 연출 의도를 좀 읽어봐 주시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요. 감이 많이 떨어지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이게 더 낫지.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그건 더 못 참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아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속 좁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예. 예. 저 MBC 출입 카드가 끊기셨다면서요. 이제 그 대기 발령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자택 대기 발령이라 그래서요. 다음 날 이제 회사에 제 그 두고 온 사무실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갔더니 네. 이렇게 됐더니 미등록 카드라고 떠서 그래서 방문증을 끊고 예 방문증 2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방문증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웃음은 안 나오시겠다 진짜. 아니 그 정도면 웃음 나오지.
아, 21년 나와? 다녔는데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좀 약간 와. 그랬어요. 야, 얘네들이 막가도 이거 보통 막간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우리 김민식 PD님은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늘한 간담회. 네네. 아,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낙곰수보다 더 재밌어요. MBC의 그 뒷담화를 다룬 그런 토크쇼인데 아, MC를 우리 김민식 선배가 보셨는데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영국 가가지고 와이파이 안 되는데도 그걸 다 다운받아서 들었다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서 예. 김 PD님이 그 얘기를 쓰셨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서늘한 간담회를 했던 거는 이 낙곰수 짝퉁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했었는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서늘한 간담회 최종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최종화는 예.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용마 선배가 쾌유하시고 예. 그게 최종회가 됐으면 참 제가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용마 만나러 가서 예. 우리 서늘한 간담회 곧 해야 되니까 예. 목소리 잘 가다듬고 있으라고 예. 예. 아 선배님 그때 제가 연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꼭 그러면 한번 모셔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예.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자꾸 로비를 해. 진짜 아 이분도 지금 힘드신데 자꾸 아, 근데 출입카드 통제 받으신 게 언제예요? 그게 벌써 한 달 넘었네요. 한 달 되셨고요. 이제 6월 14일인가 정권 바뀐 예.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 MBC 내부 분위기는 아직 그러면 세상과는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까? MBC 내부 분위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MBC 경영진은 네. 예, 그 박근혜 정부 마지막 알박기 사장이 선임이 된 이후에 딱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진지전에 나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예.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생각보다 좀 다른 대응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한 선거 이후에 네. MBC도 꽤 많이 막 어쨌든 사람들도 겁먹고 이제 좀 뭔가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판단은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스로 구제불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선 당시에 네. 이를테면 이제 그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그 뭐 제보 의혹 이 저기 예. 나중에 예. 조작으로 예. 밝혀진 예. 그 문준용 씨 취업 뭐 이런 그 그때 예. 다른 방송사에서는 보도를 안 했거든요. 예. KBS에서 한 번 하고 SBS 그러니까 SBS에서 한 번 하고 아, SBS가 제로고 KBS가 한 번. 예. 근데 MBC는 나흘 연속으로 매일 그걸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 자기들은 너무 세게 이쪽으로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칩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걸 그렇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엎고 저희들이 판을 엎어드리는 것 말고는 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장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쫓고. 그럼 네. 저기는 이제 탄압받는 그렇죠. 피해자. 그렇죠. 언론 탄압의 피해자 돼가지고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 말에 왜 이렇게 그 최순실 전국 때 예. 탄핵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촛불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촛불의 기세로 사실은 탄핵을 가야 된다는 어떤 그것에 국회에서 이것이 뒤집혀지도록 했었는데 네. 전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MBC 내부에서는 이게 권력 대 권력의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서 자신들을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거나 어떤 그런 그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시 한번 촛불 시민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MBC가 잠잠할 때 이 불을 지핀 분이 바로 김민식 PD님입니다. 사실 다들 좀 조용히 있었는데 그냥 상암동 MBC 사옥을 쩌렁쩌렁 울리게 김장겸은 물러나라 깨운 거야 이게 물꼬를 튼 거고 예. 이게 제가 그 1년 반 동안 뉴스 MBC 뉴스를 근무를 하면서 계속 시청을 하다 보면 예. 그런 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서 약간 좀 이런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님의 퇴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장님이 나가기를 원할 때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주조종 실에서 MD 보면서 이건 고문이다라고 그렇죠. 느꼈다는 예. 말씀에 제가 절감을 합니다. 정말. 뭐 예. 방송사 역시 PD를 하셨으니까 저도 MD를 아시다. 해봤습니다. 예. MD를 해봐서 아는데 그 정말 역겨운 뉴스를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딴 정신을 파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소리를 줄이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MBC 자체 전혀 변화가 없군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아, 야, 희한하네 그거는. 바뀌고 나서 이렇게 MBC 뉴스 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그 MBC의 변화가 있는 점을 잘 모르시는 이유가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다들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준용 그 뭐 의혹보도 MBC에서 나흘 연속하고 그래도 네. 대선 판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게 어차피 다들 안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한 2년 3년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의 임기대로 그대로 다 가면은 네. MBC는 어쩌면 이 시청자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돌아올 맞아요.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닐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은 우리 저 PD님을 따라서 목소리를 그래도 높이는 경우가 좀 이제는 좀 더 많이 생깁니까? 이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을 할 때 배우들에게 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하고 못하는 배우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네.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리액션을 잘해요. 못하는 친구들은 액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뭘 할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고 거기에 그때그때 적절한 리액션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제가 이것을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시작한 액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은.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몇 달 전서부터 MBC 내부에서 보도국 기자 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기수별 성명이 나오고 부문별 성명이 나오고 저는 그 성명을 보다가 그 중에 어떤 한 그 보도국 기자들의 어떤 성명을 읽고 네. 야,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 성명을 내가 큰 소리를 내어서 다 읽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목이 김장겸은 물러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명을 큰 소리로 사내에서 한 번씩 리액션만 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리액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시작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원래 MBC 내부의 정서들은 지금 MBC 김장겸 사장 퇴진을 바라는 그 의견 사내 설문조사를 했더니 95%.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서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제가 알고 그들에 대한 제가 리액션을 먼저 합니다. 슬쩍 발을 빼시네 이렇게. 아니 그죠. MBC에도 이제 굉장히 그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시용 기자도 나중에 이제 들어오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은 지금 없습니까? 없을 수는 없겠죠. 네네.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싸울 때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너무 이 전선을 확대하면은 헷갈려요. 아.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동안 이 저기 부역 이를테면 부장 국장까지가 김장겸 체제로 봐야 되나 부장까지인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싸울 때 딱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오로지 김장겸 머리만 치는 겁니다. 일단 예, 김장 그 다음은 그런 지금 얘기하셨던 이런 그 경력 기자 나중에 파업후에 입사한 네네네네.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 중에서도 좋은 자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쫓겨나 있던 보도국에서 쫓겨나 있던 기자들이 돌아가면 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김장겸 편에 서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뭐 우파의 전사들인 줄 알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쪽으로 또 기울면 또 그렇죠.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예.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네, 그렇죠. 모 기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모 아나운서도. 모 아나운서. 아, 그렇죠. 네. 몇몇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나가다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아, 인사 못하지. 그 친구들은 눈치를 살피고요. 제가 일단 이제 입사 선배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힘들게 지내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웃으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야, 출입증 좀 빌려줘라. 그런 건 안 해요. 그 친구들한테 절대 그런 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아니 혹시 저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여성 직원인데 네. 한 분이 와서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B가 그랬는데 네. A가 와가지고 네. 야, 그 물 좀 아껴 써라. 네. 이랬다가 A가 바로 물을 먹는 뻥 날아가서 확 날아가는. 예. 예.
여기에 저기 인사 그... 보복을 네. 당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B가 저쪽 편이야. A와 B가 있는데 이런 이니셜을 신경 쓰지 마시고 A와 B가 있는데 B가 양치질하다가 물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A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허투루 쓰냐? 라고 하니까 이 A가 인사보복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화입니까? 예, 약간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설마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유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너는 저기 그 뭐 앵커가 돼서 그렇게까지 물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바로 이렇게 가서 울면서 누가 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기자가 이제 갑자기 비제작부서로 보도 외 부문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이제 예, 많이 있었죠 지난 몇 년간. 야 네. 진짜 다이나믹하다. 복귀하면은 네. 그 연출에 써먹을 소재가 너무 많아요. 특히 루저 코미디로 할 만한 거 너무 많아요. 와. 그 수준이야, 지금. 그 수준. 맞아요. 딱 그 맞아요. 수준인 거야. 와. 그러니까 우리 김민식 PD님이 그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아주 그냥 개작살을 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니요. 근데 인사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그때 이제 인사위원회 들어가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제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인사위원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겠다. 근데 왜 제가 그걸 하겠다 생각했냐면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절자 블랙 코미디가 한편 나올 것이다. 네. 무조건 그래서 나만 찍겠다. 네. 셀카 모드로 해서 나만 찍고 여러분들은 그냥 근데 내가 한데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한 몇 분 안 지나서 정말 블랙 코미디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한 게 그거였죠. 소명을 시작하라. 그래서 소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잘못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을 물러나라라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나가라고 해서 사장님의 업무를 방해한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해서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이제 김장겸 사장님의 그 이 과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읽어드렸더니 이분들이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치 이제 김민식 PD가 주주해서 MBC 뉴스를 보듯이. 미러링이죠. 미러링. 제가 그동안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예. 여러분들도 한번 괴로워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사장님의 거부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글 하더니 지금 이 자리가 사장님의 그 잘못을 따지냐 당신의 잘못을 따지냐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사장님 물러가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예. 소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저보고 한 3분 내외로 이렇게 제가 그걸 한 5시간 분량을 이렇게 준비해 갔거든요. 55쪽을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보란듯이 이렇게 A4 예. 용지로 쌓아놓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피니버스터를 하신 거야. 피니버스터. 한 30분 정도 하니까 이제 남은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 그렇게 불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꼴보기 싫어.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저는 그 임원분들이 되게 멘탈이 강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야지모드로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 너 어차피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을 끌면은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떠들어야 되고 네. 나는 찢어야 되고 그분들은 듣고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한 30분 듣더니 네. 갑자기 식사하러 가셔야겠다고 배가 네. 고프다며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더니 네. 그냥 나가서 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사위가 그렇게 불발이 됐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사위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첫 번째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끝났으니까 그때 기저귀도 차고 들어가셨던 얘기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여기서 오늘 처음 그 밝히는데 네. 제가 기저귀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마트에 가서 봤더니 그 저는 성인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네. 그 재벌들이 이렇게 막 그 회의하는데 그 막 유아인 씨하고 이렇게 막 다들 기저귀를 차면서 들어가잖아요. 혹시라도 네. 회장님 말씀 중에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예.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내가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야겠다. 네. 제가 마트에 가서 기저귀를 이렇게 봤는데 성인용 기저귀가 예. 남자 기저귀가 요실금용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금질금 흘리는 것에 대한 그거지. 예. 제가 거기서 몇 시간을 버티다가 쫙 쌌을 때 이거를 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오죽하면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이렇게 했더니 얼마를 쌌는지 지금 어떤 용도로 지금 어떤 용도로